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켓리더의 이진우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나 우리 증시 또 밤사이 뉴욕 증시를 보고 이제 본격적인 진짜 제대로 한번 버블장 한번 오나 하는 생각도 들다가 또 아침에 지수 상승폭이나 또 이렇게 SK바이오팜 상한가 행진이 깨지는 걸 보니까 또 꼭지에 또 근처에 왔나 싶기도 하고 많이들 헷갈리시죠. 예, 시장은 늘 어렵습니다. 오늘 마켓리더 1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최근에 나왔던 게 6.17 부동산 대책이었죠. 지금 상당히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키움 정권의 서영수 이사님 모시고 이 부분 한번 심도 깊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1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주식이 몰리는 시중 유동성 3천조, 무슨 뜻인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되기 어려운 이유는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침 바쁜 시간에 이렇게 또 출연해 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숫자가 워낙 많아가. 대책. 6.17. 예. 최근에 회자됐던 게 9.13이었던가? 작년. 아니요. 이제 지난해는 이제 12.16. 12.16. 예. 뭐 이제 숫자는 16. 이게 벌써 뭐 21번째니 뭐 20번째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이제 숫자 외우기도 힘들어졌는데. 크게는 4개의 대책이 있다고 봐야 되죠. 이제 파리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이번 6.17 대책. 예, 6.17 대책. 4개 대책으로 봐야죠. 서 이사님 세게 쓰셨던데. 30일 날 보고서 쓰셨죠. 예, 부동산 예.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 예. 선거가 끝났으니까 좀 부담 없이 썼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까. 예. 아, 예. 아니, 그래 보고서 주로 내용이 뭐였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네.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졌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정책 기조가 달라졌다. 시장에서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졌다? 예, 그 달라진 시점은 대략 이제 9.13 대책 2018년도죠. 그렇죠. 대책이 나온 이후에 예. 정책이 실제 효과가 달성이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죠. 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네. 한국 경제 구조 하에서는 집값 하락은 바로 내수의 침체 문제, 나아가서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문제를 항상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최소화시키는 예. 방안을 내놓지 않거나 또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의 국면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제 주체가 감내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이 정책을 유지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제 9.13 대책이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하다 보니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던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정책의 수장이 바뀝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거고요. 그 네. 당시 정책 목표는 경기 부양보다는 이제 주거복지 확대 이쪽에 포인트를 두었었고요. 예. 나아가서 이제 가계부채 구조조정 이런 쪽과에 연결돼서 정책을 취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와 연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기 수장이 이제 기재부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에 이제 걱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의 정책 역시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님 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
정책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집값 떨어뜨리자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들한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안채는 다 마련해 주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저금리 환경하에 돈은 뿜뿜하고 있는 와중에 갭투자니 뭐니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 돈 벌고 그걸 그런데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은 굉장한 위화감과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집값을 훅훅 띄워서 아니면 무슨 뭐 여기저기 부동산 경기를 갖다가 화랑을 만들어갖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책의 목표가 뭡니까? 정책의 목표는 네. 집값도 안정시키고 집값도 안정시키고 경기도 부양해야 되고 예, 두 가지 다 목표가 이제 설정이 된 건데 다만 남는 거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남는 거죠. 그냥 세금 거두자는 건 목표가 아니고요? 부동산 쪽에서? 그렇기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모든 국민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요. 국민이 생기죠. 나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책의 우선순위는 항상 이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 부양에. 예. 네. 경기가 침체되면은 그리고 나가서 이제 뭐 집값이 떨어져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뭐 내수가 침체될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제 침체의 어떤 반발들을 정부가 온몸으로 떠안아야 되는데 그것 또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라고요. 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려면 이런 사회적 합의가 사실 첫 번째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다라면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버퍼들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의 버퍼를 만들어주고 가격을 하락을 유도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그냥 공원 메아리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사님 설명해 주시는 내용도 조금은 저도 공허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란 것의 의미가 뭐예요? 집값이 막 미친 듯이 뛰는 거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 다주택자들이 그러면은 집을 팔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팔기도 힘들다면서요. 그런 얘기는 뭐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집을 팔면은 세금을 내도록 한 거지. 네. 뭐 팔게 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세금을 내고 다시 집을 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건 팔려면 팔 수는 있는데. 팔 수는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하면은 뭐 보유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이겠죠. 예, 예. 아이고, 제가 괜히 이거 진행하는 사람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럼 매번 대책을 내놓음에도 안정이 어려운 이유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이사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준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가 네. 경기 부양에 맞춰져 있잖아요. 예. 경기 부양에 맞춰졌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은 경기가 위축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사실은 돈 푸는 대책이잖아요. 네. 돈 푸는 대책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돈 푼다의 정의를 유동성 얘기하는데 돈 푸는 거의 정의는 결국엔 대출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대출이 어디에 이제 돈을 풀면은 대출이 어디로 많이 나갈 건가를 네. 보면은 네. 대략 자금의 흐름 나아가서 자산 가격의 변화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의 구조에서는 돈 풀면은 거의 대부분의 돈이 부동산 말고는 갈 데가 없죠. 누가 그걸 가지고 새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자영업을 할 것도 아니고 제조업에 대해서 뭐 새로 공장을 뭐 새로 질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돈은 부동산에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에 돈이 흘러가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내수에는 부동산과 너무너무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는 현재 너무 지나칠 정도로 부동산에 연동되어 있는 경제 구조예요. 네. 따라서 단기적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부동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들이 두 가지 목표를 요구한 거예요. 집값 안정과 경기 부양. 이거는 예, 사실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데. 거의 뭐 숙돼지 보고 새끼 나라는 건데요.
이제 이게 이제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9.13 대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했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경기 부양이 주된 목표를 갖고 있는 기재부에 부동산 정책을 맡기게 되는 거죠. 국토부가 아닌.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유동성 확대 중심의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유동성 확대 정책을 취하게 되면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핀셋 정책이라는 규제를 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풍선에 이제 바람,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계속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통해서 풍선에 바람을 계속 넣고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누르니 예, 당연히 다른 쪽에 삐쳐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면 터지든지. 터진다는 의미는? 풍선이 터지든지. 예. 이럴 수밖에 없는 정책인 거예요. 예. 따라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종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추가로 나오는 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푼다든지 이런 대책을 얘기하는데 네.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돈을 예, 푼 거를 회수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네. 풍선의 바람을 빼는 대책을 취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무주택자가 결국에는 정말 무리해서 집을 사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실수요자 실수요자라고 하는데 컨셉을 제대로 이해되는 게 실수요자라는 컨셉은 자기의 소득의 범위 내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실수요자로 봐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1,000만 원인데 10억짜리의 집을 산다. 그 집 한 채잖아요. 예. 무리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도 대출을 땡겨가지고 집을 샀다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예. 그걸 실수요자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가장 결정적인 거는 물론 다주택자도 있긴 하지만 다주택자가 메인이 아니에요. 실수요자예요. 네. 실수요자들이 다시 말하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어떻게 냈냐? 이자만 내고 그다음에 변동금리로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서프라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집을 저소득층이 무리하게 구매를 한 이후에 경기가 침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다 드러나 한꺼번에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실수요자는 괜찮다 이런 식의 논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따라서 이대로 가면 결국에 맨 마지막에 꼭지는 실수요자가 다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또 정책은 딜레마에 빠져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6.17 이후에 집값이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그럼 좀 영향을 받긴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 네.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예. 6.17이 아니라 가장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임팩트를 주었던 거는 사실은 코로나 위기였어요. 그렇죠. 예. 코로나 위기 이후에 집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중요한 거는 3월 달 경매 시장을 보면은 뭐 10% 20%씩 빠졌어요. 예. 경매가 낙찰가율이. 예. 예. 사실 어찌 보면 거꾸로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역시 이제 경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경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두 차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대폭 인하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면서 코로나의 임팩트가 적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많이 풀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그 많이 푼 돈은 자연스럽게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한국의 대출 구조는 꼬리표가 없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러니까 자금의 용도의 유용 자체가 너무너무 쉬워요. 혹시 뉴스에서 보셨어 아시게, 혹시 뉴스에서 자금의 용도의 유용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용도의 유용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자영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살 수도 있고요. 네. 예. 또 신용대출 1억 5천 받아서 또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자금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예.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주택 구매가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보시면 차트 보시면 이런 코로나 위기에 코로나 한참일 때 떨어졌던 것들이 이게 이제 회복되니까 정상화되니까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6.17 대책이 나왔지만 뭐 별다른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정책이 나온 직후에 이 정도라는 얘기는 계속 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 정도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6.17 대책 효과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야 저 진행하는 사람 정말 정말 무식하구나 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17 대책에서 정부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왜 그 대책이 왜 나왔어요? 6.17 대책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12.16 대책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요. 네. 12.16 대책, 6.17 대책은 뭐냐면 구멍을 막자입니다. 무슨 구멍? 그러니까 핀셋 대책이잖아요. 목표한 핀셋 대책을 취하면 네. 어쨌든 다른 쪽에 삐쳐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쪽에 두더지작 기초로 또 이쪽을 막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규제를 12.16 대책 같은 경우에 규제를 했더니 예. 이제 사람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간 겁니다. 응? 법인. 법인을 이용해서 네. 이제 집을 구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활성화되니까 이번에는 법인을 규제한 거죠. 어떤 식으로? 법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제를 강화한 건데 기본적으로 정책 자체가 돈을 풀어서 지금 투기 수요를 자극을 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전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놈의 두더지 잡기 예. 언제 끝이 납니까 이게? 그 마지막은 항상 예. 실수요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은 여기서 결국엔 규제를 하고 규제를 하다 보면은 다 막힐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유일하게 남는 사람들은 무주택자가 남을 거예요. 예. 그럼 무주택자가 또 무리해서 집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셉 자체를 다주택자, 무주택자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중요한 거는 무리해서 집을 사냐 안 사냐를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기준이 뭐냐면 DSR과 원리금 분할 상환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 이걸 해결하는 방안을 다주택자는 다주택자, 무주택자 이렇게 나눠서 규제를 한 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 DSR 예, 이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님하고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더 혼란스러운 게 지금 집값 안정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집값 떨어지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도 난리지만 집값 떨어지는 것도 집값 안정이 아니네요. 집값 떨어지면 여기저기 난리 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진정 집값을 지금보다 30% 떨어뜨린다. 이렇게 가정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네. 제일 먼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원리금 분할 상환 다 도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값 떨어지면은 우리나라의 대출 구조는 전부 담보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집값이 30%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 담보 가치가 예. 예. 상당수의 집은 50% 그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은행의 신용 경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은행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고, 은행이 부실화되면 경제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감내하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다시 말하면 30% 떨어뜨린다라면 당연히 은행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은행 건드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 지금 부동산에 연루되어 있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고용 인구가 지금 ILO 기준으로 대략 300만 명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거래가 4분의 1, 5분의 1로 줄면은 뭐 먹고 사냐 이거예요. 예.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는 거는 결국에는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뭐 예, 도돌이표가 되다 보니까 벌써 스물 몇 번째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놈의 두더지 잡기를 해봐야 두더지는 계속 올라오는 거고 제가 봐서는 그냥 스물 몇 번 해서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인데 가만히 있는 지금 그러면 이사님은 그렇게 리포트를 내시면서
뭘 요구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을 계속 이대로 놔두면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아니 주가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 거나 요새 무슨 가격이라고 이제 뭐 원자재도 움직이고 곡물 가격도 움직이고 가격이라고 형성되는 것들은 지금 다 오를 수밖에 없는 더 풀리는 거 보세요. 근데 부동산이 왜 못 올라야 됩니까? 이 와중에 부동산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네. 만약에 하나의 그냥 실물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산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 가격이 10배가 네. 오르든 20배가 오르든 우리 경제에 네.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예, 물론 이제 그게 파급 효과는 있을지언정 네. 우리 내수 또는 우리의 뭐 실질적인 부분은 제한적일 예. 거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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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반면에 부동산은 그렇지 않죠. 그게 부동산이 급등하면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특히 자산이라는 거는 무한정 오를 수가 없다고요. 예. 언젠가는 오르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본질 가치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락할 때 너무 많이 오르면 그만큼 하락의 폭이 클 수밖에 없고 네. 그 하락 폭에 따라서 금융의 부실, 경제의 침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직도 못 일어나죠. 그럼요. 네. 예, 결국에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현 정부 역시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 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다음 세대로 계속 미루고 있구나. 네. 예. 원리금 분할 상환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대출이 모든 리스크를 만기로 미룬다는 거거든요. 예, 만기로 그렇죠. 미룬다는 얘기는 다음 세대로 미룬다는 뜻이에요. 위험을. 네. 예, 계속 지금 미루고 있구나. 이런 구조적인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예,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이거에 대한 우리 투자자 또는 우리의 이제 경제 주체들이 그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정부의 요구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예, 예. 그렇죠. 어렵다 네. 보니까 지금 역대 어느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어떤 도돌이표의 문제. 혹시나 한 30초짜리 증시에 뭐 주는 어떤 시사점은 없고요. 결국에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부가 이대로 갔다가는 또 뭐 선거가 다 내년에 있잖아요. 네. 상당히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손은 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저는 금융의 구조 개편으로 보거든요. 금융구조와 예. 다시 말하면 금융구조라는 거는 가계부채 구조, 예. 부채의 구조거든요. 예. 금융구조와 그다음에 자산시장을 동시에 개혁을 어느 정도는 이제 조만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시작할 때가 멀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더 황당한 질문으로 더 말씀하시기 힘들기만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현리 대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